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성경, 다른 성전을 소개합니다. 이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금으로 입히신 이 성전, 하나님이 즐겁게 계시는 성전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물론 성전의 본점은 교회지만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The temple of God. You are the temple of God.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성령이 같이 계신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사셔서 우리를 아들, 딸 삼으시고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Honor God with your bodies. 우리 몸 내 거 아니거든요. 우리 폐, 우리 심장, 신장, 간, 뭐 대장, 소장, 식도, 우리 피, 뼈, 신경,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에요. 그러니 간이 아프면 하나님의 간이 아프네요, 치료해 주세요. 폐가 아프면 하나님의 폐가 아프네요, 치료해 주세요. 췌장이 아프면 하나님의 췌장이 아프네요, 치료해 주세요. 이게 더 효과적이 아니겠어요? 다리가 아프면 하나님의 다리가 아프네요, 하나님의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소유권이 우리한테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듯이 주일이 하나님의 것이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의 시간도 주의 것이고 우리 몸도 주의 것이고. 할렐루야. Everything is the Lord's.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따라합시다. 나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비록 우리 그 사회 이치, 회사에서 우리의 이치, 마을에서 뭐 사람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대단한 자리에 있지 않고 오히려 밑바닥에 있어도 내가 무슨을 하든 뭐 청소를 하든 내가 실직을 했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소중한 사람이다. 그것도 있어야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억해야 되지만요. 동시에 성전다운 성전이 돼야 돼요. 제가 한 30년 전에 유명한 목사님 세미나에 갔는데 교회 성장의 비결이 돼서 그분이 가정에서 몇 가정 시작해서 7만 명 이루신, 큰 교회를 이루신 분인데 그분이 교회 성장의 비결이 뭔가 강의를 해서 제가 귀담아 들었는데 그분의 지론은 교회로 교회되게 하라. 교회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하면 교회가 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성전다운 성전이 되게 하자. 성전은 금으로 다 입혔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걸 그리고 나고 보니 말이 한국말이 잘 안 되나. 그리고 나니 금집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모든 사위의 금
110톤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금 110톤을 다윗이 다 하나님께 바쳐요. 성전은 금으로 입혔어요. 금의 의미가 뭐예요?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따라합시다.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 우선 우리는 따라합시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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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하면 금집이 안 되는 거예요. 흙집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될 줄 믿으면 이 금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가군을 몰고 가서 연합군을 급습에 치고 가군을 뺏었지만 저 롯을 구원했지만 그들이 다시 전세를 힘을 추스려서 갑자기 습격하면 연합군을 한 가정의 군사로 어떻게 이겨요? 아이고 맞은 사람 편하게 자도 이긴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고 언제 칼 들고 복사로 올지 모르지만 모르니까 아브라함이 막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할렐루야. 우리는 때때로 무서워요. 병이 무섭고 원수가 무섭고 마귀가 무섭고 가난이 무섭고 회사에 실직당할까 무섭고 미래가 무섭고 가족이 무서울 때 있어요. 친구도 무서울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셔서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할렐루야. 방패는 앞에서 막으면 뒤에서 공격하는 건 못 막아요. 옆을 막으면 이쪽에서 하는 건 못 막아요. 그건 하나님의 방패는 입체적으로 360도 다 막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방패예요.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 무슨 상을 주려고 그래요? 저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 집에서 길러온 다메섹 사람 엘레셀이 내 상속자가 돼요. 하나님이 제게 씨를 자손을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다. 엘레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너 몸에서 날짜가 너 상속자가 된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요. 하늘의 별을 보라. 여러분 지금도 그랜드 캐년 이쪽으로 가면 밤에 별을 쏟아부은 것 같이 별이 쫙 깔렸잖아요. 오염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 와 4천 년 전에 하늘이 얼마나 맑아요. 그러니까 뭐 별이 팍 그냥 금사락처럼 막 있잖아요. 아브라함아 저 별로 셀 수 있냐? 너 자손이 이렇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걸 아브라함이 아멘 믿어요. 아직 아들도 없고 자기 몸은 늙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뢰했어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22절에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자기 몸이 늙어 죽은 것 같이 됐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할렐루야. 근데 로마서 4장 23절부터 24절 5절에 보면은 이것은 아브라함만 이함이 아니요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도 이함이니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 긴다. 할렐루야. 믿을 때 금같이 귀하게 되어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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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금으로 입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성경 읽을 때 어떤 건 믿어지고 어떤 것은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십일조를 바치면 다 부자 된다고 하는데 그걸 아멘하고 믿고 강하게 설교할 때 있는가 하면 제가 처음 목회할 때 가난한 사람들 보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십일조를 하라. 아이고 미안해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믿음이 약해져서 11조 설교를 제대로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흙으로 덮으신 성전이에요. 가난하든 뭐 노숙자 앞에 설교하든 11조 하면 하나님이 잘되게 하십니다. 믿습니다. 그게 금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습니다. 내가 암 말기라 해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음을 입었습니다. 믿을 때 그게 의가 되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뭐 기도했으면 되나? 그거는 흙으로 만든 성전이에요. 너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을 믿어라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구한 건 다 받으리라. 아멘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은 또 거룩함이거든요. 레위기 19장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에게 거룩하라 해라.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 해라.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니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금이거든요.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과 은혜의 그릇만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서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기 쓰는 건 금은이고 천하게 쓰는 건 나무 질그릇인데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게 하면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지용수인데 성결하고 거룩하면 금같이 하나님이 쓰시고 똑같은 지용수인데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질그릇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이 바로 금이 되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 1장 2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금촛대 사이로 걸었다는 걸 보잖아요. 그 금촛대가 교회거든요. 교회는 금으로 입혀야 되고 우리 걸어다니는 교회는 우리도 금으로 입혀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고 하나는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3장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에 계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멸망하리라. 모든 죄는 몸 밖에서도 음란한 행위는 몸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음란을 계속 향하면 죽으리라. 여러분 자녀들 공부 잘 시키고 판사 검사 의사 만들고 다 성공시켜도 믿음 빠지면 망하는 겁니다. 믿음 있으면 다 이기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인데 이 거룩한 몸으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참지 못할 때는 그렇게 손보시는 겁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근데 이게 원래 노래는 이게 아니거든요. 좀 더 거룩하기 원합니다. 좀 더 거룩하기 원합니다. Lord, I wanna be more holy in my heart, in my heart. Lord, I wanna be more holy in my heart.
좀 더 그래요. 지용수는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거룩하고 여러분은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거룩하고 금 같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예배가 본업입니다. 예배당을 예배당 예배하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업은 예배입니다. 사업, 병원 경영하시고 뭐 이것저것 비즈니스 하지만 그건 둘째, 셋째고 우리는 예배당입니다. 우리 제일 먼저 할 일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전입니다. 성전에서는 예배가 주업입니다. 최우선 우리는 예배하기에 사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기도의 집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을 것이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너희를 기쁘게 한다.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all nations.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우리 별명은 예배하는 사람, 우리 별명은 기도하는 사람이래. 저 사람 기도꾼이야. 저 사람 예배꾼이야. 할렐루야.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예배하고 먼저 기도하는 데 힘쓰면 제가 오늘 낮에 듣는 장로님께 기도 좀 더 하세요. 장로님 기도 좀 더 하세요. 기도 좀 더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새벽기도 안 빠지는 장로님이지만 좀 더 기도하세요. 좀 더 예배 잘 드리고 좀 더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쓰십니다. 이름을 대면 후손들에게 조금 누가 될까요? 박모모 목사님 청도 사람입니다. 사남 이녀 중에 산남으로 너무 가난한 소장농 농부의 아들이라 학교를 초등학교 2학년만 하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독학으로 공부하다가 길림성에 가서 길림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길림신학교 1회 졸업으로 목회자가 됩니다. 그는 문화교회, 대구 동신교회 목회를 하는데 열심을 다하고 그리고 민족을 사랑해서 30년간 전국교회를 다니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목숨 걸고 나중에 그는 한국을 일으킨 큰 부흥사가 되고 모두가 존경합니다. 근데 그분의 아들 7이 명문가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님을 비롯해서 각 명문대 교수님이고 병원 원장이고 그 일곱 자녀가 다 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명문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밖에 못했어요. 독학으로 그렇게 했지만 전심으로 자기를 조심하고 교회도 섬기고 가정도 잘 섬기면서 조화 있게 밸런스 있게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을 그런 절제 있는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문을 지금도 그 후손이 명절 때는 50명씩 모여서 단기 선교 나갑니다. 하나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시편 75편 6절 7절 보면요 사람을 높게 하는 것이 동쪽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서쪽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남쪽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높일 자를 높이신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서 우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높일 자를 높이시고 낮출 자를 낮추시는 거예요. 신명기 5장 27절 29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한테 당신이 하나님 말씀 듣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세요. 두려워서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가 내가 들은 즉 따라합시다.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따라합시다.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합니다.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저주가 임했습니다. 교회를 문 닫고 주의 선지자 종들을 다 죽이니 저주가 북한에 있어서 북한은 안 됩니다. 아무리 러시아가 중국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햇빛 정책으로 많이 도와주셨지만 안 됩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TBS에도 가서도 불쌍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건 불교의 종교극인데 저주가 있습니다. 저주가 없어지는 것은 우리 저주를 다 맡아 저주받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잘 지키고 성전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이 아버지 집이 내 찬 집인 줄 알고 여기 와서 예배하는 거 누가 때려도 오고 그리고 우리도 성전이니 우리를 귀히 여기고 늘 믿습니다. 금으로 우리를 단장하고 거룩함 금으로 단장하고 정말 예배하는 성전이 되고 기도하는 성전이 되고 말씀대로 나가면 우리야 우리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습니다. 천대까지 복받는 비결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서울대 하버드 나온다고 아닙니다. 미쳐 죽는 사람 너무 많고 자살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천대 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한평생 천당 갈 때까지 주일을 귀히 여기고 구별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구별하고 성전 예배에 목숨을 걸고 우리도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늘 믿습니다로 살고 늘 거룩하게 살아 금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성전은 예배하는 집이니 예배를 우선순위 두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니 기도를 본업으로 삼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우리야 우리 자손만대가 영원히 복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